다음으로 선보이는 메뉴는 북해도식 샤브샤브입니다. 일본 온천이라도 온 듯 눈 덮인 온천을 연상케 하는 음식점. 은은한 조명까지 더해지면서 연인들 사이에서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때 손님상에 등장한 이것은 찬밥 아닌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고 보니 신선한 고기는 물론이요 다양한 채소들과 소스까지 가득합니다. 얼큰한 육수에 취향에 따라 채소와 고기를 살짝 데쳐주는데요. 군침이 싹 도는 비주얼. 원하는 소스에 살짝 찍어 한 입 먹으면 어 그만 말해 뭐해. 육수도 진하니 얼큰해서 맛이 있고요. 다음에 숙주 같은 경우에도 그걸 리필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요.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샤브샤브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온천에 온 듯한 이 분위기. 해외여행에 온 듯 이국적인 분위기에 취해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집은 일본 정원을 배경으로 온천을 넣어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 연인들이 오셔가지고 카페에서 마치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예쁜 분위기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비결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공을 들였기 때문이겠죠. 샤브샤브의 차별화된 맛을 결정하는 육수 되시겠습니다. 저희 집은 미소, 얼큰, 두유 세 가지 육수가 있습니다. 미소랑 두유 육수 같은 경우에는 군사고를 베이스로 만들고 있고요. 북해도식 얼큰 육수 같은 경우에는 커리의 맛을 내기 위해서 각종 향신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해도식 얼큰 육수 이게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볶은 양파를 넣고 여러 향신료를 배합해 맛을 낸 육수. 그리고 한눈에 봐도 신선한 버섯과 각종 채소들. 덕분에 오래 끓일수록 채소와 고기의 육즙을 머금어 그 맛이 배가 되는데요. 한번 맛보면 혀에 착 감기는 맛이 일품입니다. 육수도 향신료 맛도 그렇게 안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진하고 맛있어요. 고기도 냄새도 안 나고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북해도식 샤브샤브와 찰떡궁합을 이룬다는 날달걀. 날달걀을 찍어 먹는 샤브샤브가 이 집만의 별미인데요. 그 맛 설명 좀 해주세요. 비릴 줄 알았는데 담백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샤브샤브 이외에도 다양한 곁들인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불향이 입혀준 스테이크에 비법 양념으로 볶음밥을 얹어주면 비주얼 폭발 스테이크 덮밥 완성입니다. 그리고 눈꽃처럼 화려한 튀김에 트러플 오일을 넣은 트러플 튀김 덮밥, 아보카도, 바질, 메밀, 소바까지 여심을 저격할 메뉴는 다 모였습니다. 분위기에 취하고 뛰어난 샤브샤브 맛에 반하는 이곳. 비주얼과 맛, 그리고 분위기까지 3박자를 모두 갖췄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일본에 진짜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데이트하기는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따가 밥 먹고 온천 보면서 커피도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운치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맛집은 데이트 코스에서 빠질 수 없죠. 이번 주말 로맨틱한 분위기 솔솔 풍기는 맛집에서 맛있는 한 끼 어떠신가요?